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45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바이블에 대해서 좀더 해석을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바이블가 말하는 내용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얘기하는 가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성령 기타 등등 그 어떤 것에서도 가치 판단의 기준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바이브에 있습니다. 바이브에 기록이 돼 있으면 그건 맞는 얘기가 되고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얘기하고 그 어떠한  실증적 증거에 의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바이브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오류 또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 예를 들자면 하나님 께서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또는 어떤 그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보여 주시는 것이 성서와 대조를 해 보니까 성서와 전혀 배치되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일종의 기적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그 계시, 캐리그마가 직접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100% 프로 아니다라고 막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올드 테스먼트 시절 구약 시절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특히 이제 우림 줌임이라든지 이런 에폿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과 환상과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지만 실제 이제 신약 시대 그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하실 말씀, 즉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것에 관한 최소한의 필요한 말씀은 모두 바이브에 정리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브가 바로 글자 그대로 시금석이고 바이브의 테스트를 거치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중복해서 말하자면 그 어떤 유능한 그리고 명망 있는 사람이 신학자 또는 목사님을 비롯한 이런 성직자 들이 말씀하신 거라 할지라도 오류일 확률이 99.9%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와 관련된 즉 성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에서 범위가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은 일단은 얘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은 제껴놓고, 일단은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가정하고요. 올바르게 가정한 기준으로 볼때 성서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를 형용사 절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역시 복잡해지는 문장을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우가 대명사로 쓰인 것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 오우가 형용사로 미인을 수식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이냐? 이 후우절이 관계 대명사절로 앞에 있는 미인을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인이 전치 오에 의한 전치와 후절에 의한 후치 수식을 하면서 큰 형, 그 명사절 자제 명사고 다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은 things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본 문, 즉그 주절의. 근데 어쨌든 이 후, 절이 여기서 이제 종속절이죠. 형용사절로 이 절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면 요게 이제 바로 다음에 have achieved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오니까 이 후는 주어, 즉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동사 앞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고 그 명사는 바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 후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종속절에서 have achieved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have achieved 이룩한 뭐를 great thing 이게 이제 목적어죠. 위대한 일들을 성취한 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been 이었습니다.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지금 두개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었느냐면 바로 great dreamers. 요게 이제 지금 보어로 이 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주절이 지금 이 형식 문장이니까요. 위대한 꿈, 뭐 비전가라는 뜻이죠.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틀리기 쉬운 단어 10개를 살펴볼 건데요.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쓰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이 틀리기 쉬운 단어의 이 기본 단어는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파생된 의미나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다루는 내용은 아주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nd David. 그러자 데이비드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him 누구죠? 그 어떤 사람이죠? 그 사우 킹 사우와 조나단의 죽음을 가지고 온그 소식을 가지고 온그 사람이죠. 디 블러드 너의 피가 비 있을 것이다. upon the head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뜻이죠. 폴왜 그러냐면 디 마우트 너의 입이 즉그 너의 말이란 뜻이죠. has testified 증언했기 때문에 against 너를 대적하여 saying 뭐라고 증언했느냐면 아이 내가 요 아이는 이게 지금 직접 화법이기 때문에 아이인 거죠. 여기 쿼테셜마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끝머리까지가. 그러니까 내가 have slain 죽였습니다. The Lord's anointed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And 그러면서 데이비드가 lamented 한탄했습니다. This lamentation 이 시이죠. 그 한탄하는 시 비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죠.
비가를 지어서 Our Sao and Our Jonathan의 son, King Sao와 King Sao의 아들인 조나단을 애도했습니다. Also, 또한 and he, 데이비드가 bade 명령했다 또는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죠. them 그들에게 teach 가르치라고 이게 오시죠. 근데 이 teach가 지금 여기서 이제 명사로 쓰였지만 이걸 부위로 본다면 the children of Judah 이 주다의 이 어린이들에게 그러니까 후세란 뜻이죠. the use of the bow 활을 쓰는 방법 요 바우는 그 화살 날리는 활이 아니죠. 현악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애가 부르는 법을 가르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원래 이 의미는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친다는 뜻인데 이 애가를 부르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다라는 거죠. 비호도 보라 이트 그것이 is written 쓰였다. In the book of Jasper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다 그고 서적 중에 이제 애가 및 역사서인 거죠. 그 제스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The beauty of Israel, 이스라엘의 그 뷰리 아름다움이 is slain 죽임을 당했구나. Upon the high places 너희 높은 곳에서 여기 D는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How 어떻게 are fallen 거꾸러졌느냐? The mighty 그 장수가 이 장수는 누구예요? King Saul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넓게는 조나단을 포함하는 거죠. 테어 말 이트 그것을 이트는 뭐예요? 킹 사우아와 조나단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트 말하지 말라 인 가트에 가트가 어디예요? 필리스틴 본거지죠.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퍼블리시 공표하지 이트 그것을 킹 사우아나 조나단이 죽은 것을 나트 하지 마라. 인더 스트리트 오브 아스켈론 거리에 이 아마 이 아스켈론이 요거는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 그 어디 존재하는 동네는 아닐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뭐 사탄들이 즐거워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이게 지금 쓰인 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뭐 하지 못하도록 The daughters of the Philistines, 필리스틴의 딸들이 rejoice, 기뻐하지, rest, 못하도록. 또한, rest, 뭐뭐하지 못하도록. The daughters of the uncircumcised,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트럼프, 환호를 올리지 못하도록. 예, 너희는 너희가 누구죠? Mountains of Gilboa, Gilboa의 산 이게 지금 동격이죠. 너희 Gilboa의 산들아라는 얘기죠. Let 뭐뭐 하게 하라. 대어른 유도부사로 봐도 되는데 이제 장소부사로 봐도 됩니다. 어쨌든 be 잊지도 않게 하라. 이 do가 목적어죠. 지금 순서가 이제 그 이슬로 하여금 요게 let 다음에 주가 나오는 거죠. 현대 같으면 이슬로 하여금 잊게 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OC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neither 또한 let 뭐뭐 하게 하지 마라 dear RP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V인 구조죠. 그러냐 요게 레인이 목적어고 요 B가 O,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비도 내리지 않게 하라. 오픈용 네 위에 노알 필저버 파링스 또한 안 재단이 있는 그 들판에. For 왜 그러냐면 there the shield of the mighty의 그큰 용사의 방패가 이즈 이었단 이제 파일리 물거품처럼 캐스터웨이 던져졌기 때문에 더 쉬워드 오브 사우 바로 킹 사워의 방패가 에즈 뭐처럼 에즈 도우죠 히 그가 had not been anointed 기름 부음을 with oil 기름으로 그 부음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처참하게 죽었구나 라는 얘기죠. From 뭐뭐로부터 the blood of the slain 살인자의 피로부터 from the fat of the mighty 살인자가 아니고 죽임을 당한 자의 피로부터 fat of the mighty 그 권능 있는 사람 이킹 사워를 얘기하는 거죠. 의 기름기 그러니까 내장이란 뜻이에요. The power of 조나단 그 조나단의 활이 여기서 파우는 진짜 활이죠. Turn not back 물러서지 않았다. 이거는 back가 돌아오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러나지 않았다. 전쟁에 임해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물러났으면은 사한 거죠. 그리고 또 Sword of Sour 킹 사워의 칼이 returned not empty 허무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돌아오지 못해서 허무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나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죽음을 다해서 방어했다라는 뜻이죠. 빈손으로 그냥 돌아온 게 아니거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죽었다는 거 돌아오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사워앤 조나단, 킹 사워와 그 아들 조나단이 were lovely. 이게 형용사죠? 사랑스럽더니라고 하는 것은 뭐죠?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더니 라는 거죠. 그리고 pleasant. 여기 pleasant는 이들 사이가 유쾌한 사이였었다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쾌한 사이였었다는 뜻이요. In their lives, 그의 삶에서 그리고 in their death, 그의 죽음에서도 이렇게 여기가 end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살아 있을 때 상황이죠. 그리고 이쪽이 죽어 있을 때 상황이에요. 그들이 죽을 때조차도 were not divided. 서로 분리되지 않았구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죽었어요. 데이 그들이 킹 사워와 조나단 얘기하는 거죠. 월 스피털 더 빨랐어요. 댄 접속사죠. 이그스가 이게 이제 얘가 접속사로 볼때 이거 절이잖아요. 얘가 접속사니까 이그스 다음에 얘가 주어죠. 이 다음에 뭐가 비 그러니까 R 월죠 월월 스위프트 여기는 요거는 비교급이지만 여기는 원급이 오죠. 된 다음에는 예. 그러니까 독수리가 빠른 것보다 더 빨랐다라는 의미죠. 예. 데이 그들이 were stronger 강했다. 된 라이언스 사자보다. 예. 너희 daughters of Israel, 이스라엘의 딸들아, 여기서 동격이죠. weep over, 울거라, 사워를, 그러니까 애도하라 그런 뜻이죠. who 그가 이 사워죠. clothed, 입혔다, you 너희를 in scarlet, 이 scarlet이 보라색 옷이라는 의미니까요. 이 염료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보라색 염료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옷으로 입혔다. 그런 뜻이에요. 진 분홍색으로 입혔다. The other delights. 또한 다른 그 반짝이는 것들로. 후 그가 이게 킹 사워죠. Put on 주었다. Ornaments of gold. 금으로 된 장식품을. Upon your apparel. 너희 의복 위에. 그럼 빛나는 값진 장식품들을 주었다. 그러니까 잘 살게 했다는 뜻이에요. How? 어떻게? Are fallen. 거꾸러졌느냐? The mighty. 그 용사가. In the midst of the battle. 전쟁 중에. 오, 조나단. 조나단이요. 도. 너는 worst slain. 죽임을 당했구나. In the high places. 너희 그 고지대. 에서 산 위에 산꼭대기에서 전장이 산에서 이루어졌었단 얘기죠. I'm distressed. 나는 distress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슬프다. Faulty. 너 때문에. My brother, Jonathan. 내 형제, Jonathan이요. Very present. 대단히 유쾌했었는데. Has been. Has been pleasant예요. 이게 지금 pleasant가 앞으로 지금 나온 거죠. 예, 도 너는 unto me 나에게 the love 너의 사랑은 to me 나에게 was wonderful 기적과 같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백신 지나다라는 뜻이죠. The love of woman 여성의 사랑보다 더 승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여성의 사랑은 여성과 여성 사이의 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그 애인 또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지껏 그 역사 속에서 뭐 성선이 아니냐를 떠나서 조나단이 데이빗의 대해서 가진 우정보다 더큰 우정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경 써서 한번 언제 기회가 있을 때. How? 어떻게? Are 됐느냐? The mighty. 그 용사가 fallen. 거꾸러졌느냐? 그리고 The weapons of war. 그 무기가 perished 소용이 없어졌느냐 and 그리고 we came to pass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this 이 시를 지은 이게 after this가 뭐예요 이 this가 시를 짓는 것 시죠 그 이후에 바로 데이빗이 inquired 물어봤어요 of the Lord 여호와의 뜻을 saying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here 할까요? 아니 내가 go up 올라갈까요? into any of the cities of Judah 주다의 어느 성인가로 그러자 the Lord 여호와께서 said 말씀하셨습니다 unto him 데이빗에게 go up 올라가라 그리고 그러자 데이비드가 said 다시 말했어요 Whither, 어디로, 쉐어 할까요? 아니, 내가 go up, 올라갈까요? 그러자, he, the Lord 가시죠? said, 말씀하셨습니다. unto Hebron, Hebron으로 가라. Hebron에서 이제 데이빗이 7년 동안 이제 머물게 되죠, 앞으로. So, 그리하여, 데이빗이가 went up, 올라갔습니다. 아디달 거기로 헤브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two wives 그의 두 아내가 어서 또한 올라갔다라는 뜻이죠.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생략되시죠. 아히노암도 제즈리엘 리츠 제즈리엘 사람 아히노암과 아비가여 나바스 와이프도 카르멜라이트가 카르멜 사람 민 나바의 아내였던 아비가이 이가 이제 함께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히스민 그의 사람들 이 그의 사람들이 누구죠? 여 후죠 이게 월 있었던 위팀 데빗과 함께 있었던 그의 사람들이 디드 했습니다. 요 디드가 브링 업 풀을 꾸며주는 조동사죠. 예, 과거형이면서 강조 브링 업을 강조하는 거죠. 예, 누구를 데이비드 이 데이비드의 목적어예요. 데리고 올라갔어요. 에브리맨 그 모든 사람들이 위디스 하우스홀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데이 그들이 데이빗을 비롯한 그 일당이죠. 드웨어트 거주했어요. 시리즈 오브 헤브론 헤브론 성에 앤 그리고 더민 오브 주다 주다 사람들이 케임 와서는 대열 그때 데이 그들이 애노인티드 기름 부었어요. 데이비드를 킹 왕으로 over the house of 주다 집안에 그리고 데이 그들이 토드 말을 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게 아이오고 요게 디오죠. saying 말하기를 대 바로 민 오브 자베스 길리아드 자베스 길리아드의 사람들이 월 립니다. 데이 그들입니다. 란 뜻이죠. 그들이 이게 후죠. 어떤 베리드 사워 킹 사워를 묻어준 그 사람들입니다. And 그러자 데이비드가 세는 보냈습니다. messengers 전령을 unto the mean of Jabesh Gilead 자베스 길리아드의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said 말하기를 unto them 그들에게 blessed be 이좀 도치되어 있죠. 축복받을지어다 예 너희는 of the God, Lord 여호와께 축복받을지어다. 왜 그러냐면 예 너희가 have showed 보여줬다 this kindness 이 친절함을 unto your Lord 너희 주에게 왕에게란 뜻이죠. 입은 바로 unto 사워 킹 사워와 에게 의뢰를 보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have buried 여기 유가 생략돼 있죠. 너희가 그러니까 자베스 길리아드 사람들이 묻어주었다 힘 그를 즉킹 사워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조나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넓게는 and 그리하여 now 지금 the Lord 여호와께서 휴 보여주시기를 kindness and truth 친절과 진실을 unto 너희에게 또한 I 나도 어서 또한 your requite requite가 이제 보답하다 그런 뜻이죠. 예 보답할 것이다 you 너희에게 this kindness 이 똑같은 그 친절함으로 아이오디오 구조죠. 비코즈 왜 그러냐면 예 너희가 have done 했기 때문에 this thing 이러한 일들을 즉 친절을 베푼 일을 얘기하는 거죠. 킹 사워와 조나단 및그 아들들 세 아들들을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빗이 주다 역사에서 대단히 찾기 힘든 그 왕으로 숭앙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뺏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 표현이 되는 이러한 그 선행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민심이 사로잡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now 이제 let 뭐뭐 하게 하라 your hands 너희 손을 be strong 강하게 하라. 여기 your hands 이게 오죠 이게 예, 이게 오고 요 be가 OC예요. 그리고 be 역시 요게
이 51이라면 이게 51, 52죠? 예, 너희를 요게 5죠. 이 지금 바뀐 거예요. 밸리언트. 이건 5 형식 2구역이죠. 요게 지금 형용사니까 용감하게 해라. 폴, 왜 그러냐면 요얼메서 사워. 너희 주 사워가 이제 데드 죽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의탁할 수 없으니까 너희 스스로가 용감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서 또한 더 하우스 오브 주다. 주다의 집이 해보 에논티드 기름을 부었다. 미 나를 킹 왕으로 오버 댐 그들 위에 주다는 이제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볼때 이제 이 윗부분이 이스라엘이고 요 밑에 부분이 이제 주다죠. 바트 그러나 아브네어 son of Ner 그 넬의 아들 아브네어 이게 동격이죠. 그가 누구냐면은 캡틴 오브 사우스 호스트 킹 사워의 군대 총사령관이죠. 이게 다 같은 의미죠. 예, 가 투크 데리고 갔어요. 이스보셋 이스보셋 누구? 더 son of 사워 사워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리고 브로트 힘, 힘 그를 오버 투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0개의 벌써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형용사절을 통해서 보면서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서 사모예어 하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